회를 복하려면은 일단 그 형한테 그게 있으니까. 어, 내가 이거 먹어야겠는데 그냥. 저 뭐냐 뿌리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오 과몽이 너 이거 그거 아 있는 건가? 내가 킹궁 있는 거 건가? 아닌가? 아 똑같은 거구나. 아니야. 다 내가 내 거보다 상위 호환이다. 야호. 그렇지. 야호. 좋았어. 아 나도 뭐 좀 떠야 되는데 아, 지금 장비가 2렙대랑 똑같네. 야영 가방을 쓰는 게 안 낫나? 다 같이 피치해. 아니 못 써. 마지막 층에서만. 아 마지막 거기서만 쓸 수 있어. 그거 먹어야지. 피 일단 포션 먹어야지. 하나만 먹어야지. 우리 파이프 돈 모아서 업그레이드 하자. 골렘이다. 와 방어 높다 얘. 와 확실히 유틸이 후달리니까 좀 불편한 건 있네. 원래 싸요가 활로 넘기고 그 다음에 막 넘기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했는데. 와 나 근데 진짜 죽겠네. 장착 안 눌렀다고? 나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아씨 이거 반사딜 있다. 이씨 물된 반사딜 있다. 근데 이거 돌진해야겠다. 와 딱 딱 회피만 뜨면. 어 괜찮아 내가 맞는 게 아. 와 우리 어떻게? 이게 물약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 아 이제 활 좀 떠주면 좋은데. 여기서도 써지지 않나? 아씨 쓰는 타이밍이 언제지? 네 이거 하나 줄게. 수염. 과몽이한테 줘야 돼. 나 어차피 죽어도 돼. 아 그래 성수 있으니까. 응. 옆에 바로 옆에. 아씨 이거 먹을까? 어 먹어야 돼. 어 신의 수염 빨아야 돼. 아 신수 안 샀으면 우리 이미 망했다. 아 여기 돈이 아니? 없는데? 200원 있어. 어 야영 가방. 어디? 아 돈 없어도 안 돼. 야영 가방. 그러면 근데 저 여기서 저 단검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어 잠깐만 류트 떴는데 얼어붙은 키타 이거. 와 존나 비싸다 근데. 그럼 600원이네? 와 저거 그거다. 우리가 뚫었던 거 로어 상점에서. 와, 어? 단검을 살까? 왜냐면 나 고민할만 한 것 같은데? 방검 84원짜리는 사자 사자 근데 방패가 없어서 나 속도도 이거 끼면 70 넘는데 할만한데. 아 나 이제 인지템만 뜨면 준비 끝인데. 단검 나 방패 하나 있어. 그냥 방패 하나 있다. 어 그거 줘봐. 이번 여기 던전에서 이거 끼자. 응 지금 스위칭 좀 하자. 야, 활력이라서 끼는 게 맞아요. 형님 활력이 더 높거든. 이러면은 속도가 빨라서 턴을 많이 쓸 수 있거든. 근데 싸요가 너무 피가 없는데. 그러니까. 피 올릴 게 없다. 아니면 쿠키라도 먹일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죽어. 나 아직. 아 이거 있다! 연꽃! 아니야 연꽃도 없어도 돼. 어차피 이거 성수 뺄 거야. 잠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연꽃이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싸요 지금 죽고 싶은 거 같아. 저 회피 성수 때문에. 아 어차피 이거 빼야 돼가지고. 와 얼어붙은 그리고 여기 다시 올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비싸다. 한번 빼는 게 600원이라서 맞아. 600원이라서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 600원이라서 연꽃 줘야 됨? 지금? 아니 안 줘도 돼. 오케이 가자. 오! 우리의 운을 묻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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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벌었어! 우리 연주! 오! 좋아! 우리 합주했네? 와 잠깐만 가운데 거 점프해야 돼! 가운데! 어 제발 나... 우리 거 먹지 마. 잘못하면 두 번 죽겠다. 나이스. 어 잠깐만 기절했다. 이러면 두 개 턴이 와버리는데? 초기. 어? 나 이번 한 방에 못 죽이는데? 그러니까 단검이라 한번 찔려놔 그냥. 치명타. 방비 무기 바꿔야겠네. 활력 높은 줄 알았는데 그거였네. 어 그래도 안 훔쳤다. 아~
원래 있던 무기가 활용 높여주는 거였네. 그러네. 아, 나 이거 피해야 되는데 진짜. 턴도 별로 안 빨라. 아, 이것도 피해야 되는데. 아, 아 보호막이다. 우리 근데 보호막 칸타나 아, 오른쪽 거부터 펴야 돼. 죽여버려. 죽일 수 있겠다. 나이스. 에피. 와우. 와, 얘 스톤이 법사인데 뭐 이리 빨리 오는 거야? 30딜. 감옥이 자르겠다. 가능. 안 가능. 아니. 나이스 와, 회피. 아니다. 저저도 회피 되는구나. 어? 저게 아마 면역력 사라지는 걸까? 오케이. 와 힘들다 진짜. 다시 바꿉니다. 와 빡세다. 파티 공격 데미지 올라간다. 나 들고 있을게. 선턴이. 저거 먹고 스타트하면 좋을 듯. 잠깐만 나 무기 좀 바꾸고 발디로. 너 광호가 다시 방패 줘야 돼? 어 아니 안 줘도 돼. 와 오른쪽이 와 이거 어떡하지? 월령 저거 개 아픈 놈인데. 월령 저거 개 아픈 놈인데? 여기서 우리가 피해 구슬 쓸까? 저번에 구슬 한 개도 안 쓰더만. 응 그러자. 여기 쓰자. 와 공격력 봐. 사사다. 타영 이제 슬슬 무기 바꿀 때 됐다. 근데 무기가 안 나와가지고 저... 저거 그 왕실화일급 안 나오면은 쭉 써야 되는 무기야. 아 빠졌다. 아, 막상 빠지니까 이게 갑자기 뚫리는데? 왼쪽에 성소 또 있어. 성소 또 있다. 가운데 짜릅니다. 우리 짜릅니다. 그거 뚫는 거 없으니까 월령 패자. 아니 얘 잡아야 돼. 난 월령 패게. 어 우리 힐이 없어서. 아 또 죽은 거 아니야? 아 죽겠다. 회피. 나 방어력이 너무 낮아. 죽어라. 나이스. 와 죽는다. 와 포션. 아 너 활 진짜 안 뜬다. 레벨 6단계 올릴 동안 뜨질 않네. 나이스. 어 맥주 처음 나온 거 아닌가? 맞아. 어 처음 나왔어. 이번에 처음 나왔어. 더럽게 안 나왔네. 야 아, 여기서 아, 끝이야. 부수면 돼. 좋은 거 나오면은 활. 왕실 시리즈 하나만 나와줘. 오케이. 창이 나왔네. 아니 안 좋아. 짐승에 대한 데미지. 이거 반관 하려면은 확률이 너무 낮아서 저번에. 회피 속도 크리 목걸이 일단 줘. 놀러가는 곰님 에드벌룬 6개 감사합니다. 어, 엘리트 잠입도 있다. 아 그게 좀 별론데? 생각보다 뭐 쏘쏘한데 그냥. 어 괜찮은데? 다른 속도템을 아, 내리고 어? 오 레벨 와, 이러면 이거. 일단 싸요 성소 먹고 이동해야 되거든? 너 배에 가서 그냥 턴종하면 될 듯? 배에 가서 오케이. 턴종하고 돈으로다가 섹서발 가면은 서비스를 싸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여관 36원. 그러면은 두 명만 쉬면 되니까. 배 있어도 필 다네. 그래? 싸요 밟고 소환하고 섹서발 가서 쉬고 가자. 아 스코지도 오네 곧 있으면. 그러게. 나만 아, 쉬어도 되겠다. 왔어요 레버크네. 저 도박은? 도박 아 이거 도박이나 하자. 도박. 도박이나 하자. 그 아까 줄게. 내가 좀 목걸이 줘 국민이 형한테.
뭔데? 아니 이거 과몽이가 행운 제일 높아서 행운 올라가는 거. 어, 녹아야 돼 과몽아. 아 진짜? 오케이. 그거 목걸이 줘. 올인해 올인. All in. 갖다 팔았을 걸? 그 목걸이? 진짜? 행운 3올리는 거. 팔았어. 유감. 그다음에 여기 갖다 대줄 테니까 여기다 여기서. 네. 도박을 하시고요. 네. 다일르면요? 가서 이거 올인하세요. 올인. 대량구이. 대량 이게 4원도 4 돈을 못 올리는데? 대량구이 누르면 올라가나? 아니? 잊을 수 있을 거라고 긴 기다림은. 아 뭐야 올인이야? 생일금으로 나온 거 하나 했네. 오! 언제? 아 뭐야 이거? 희단님 더 믿었어요. 너를 내 품에 사원 줘? 안갈거 백성에 가서 일단 너 쉬어. 오케이. 어 쉬고 우리가 픽업해서 가면 돼. 아싸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섹서벌 어 야영 가방 판다 섹서벌에서. 조개는 거르자 어때? 조개는 맞아 저거 컨 꼬이면은 야영 가방 하나 살만한데? 사! 어 잠깐만 사 우리 야영 가방 몇 개 없어. 나한테 돈을 줘. 응 다 줬어. 오 근데 그림자 성소 저거 모양 이쁘다잉? 역병 가면 회피도 53이라서 그냥 이거는 그냥 그거네. 안 맞네 이제. 어? 해적 선장 선박이다 피하자잉? 겁나 쓸 텐데. 그리고 쟤네 어, 무엇보다 배를 부숴서 안 돼. 맞아 어. 배수리가 있긴 한데 우리 그거는 어디지 그러면? 스커지 위치 못 보나? 미리 이렇게 시뻘건 거 볼 수 있는데. 나한테 야영 캠프 하나만 주라. 잠깐만 내가 줄게. 나 줄게. 아 내가 줄게. 수염을 근데 지금 안 사는 게 저희가 힐러가 없어서. 우리 어른 성지 하나 더 찾아야 돼서 이쪽이거든? 7시 방향으로 가면 돼. 7시 방향. 어차피 이 얼음들을 깨뚫고 갈 거다. 그렇다면 오니! 와! 우와! 어 이거 막힌 길 아닌가? 아니야 여기 어, 여기 있을 거야. 어 저기 없어졌다. 저기 없어졌어. 어이? 아 있다. 어떻게 알았어? 타이어 이거 누르면 떠. 위치. 아 쾌를 누르면은. 그래서. 쾌 올라가서 어. 불러줄까? 맞아. 대충 찍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잡자. 석탄심장. 저 활인데? 그거... 어 다. 스커지 아니야 이거? 활인데? 스커지인가? 스커지다. 여기서 어? 과몽이 팔 찍고 가는 게 낫지. 혹시 캠핑할 하겠으면 캠핑하고. 아 얘도 스커지인가? 지금 있는 스커지 아닌데? 일단은 이런 애들 녹일 수 있거든? 수원님 에드벌룬 6개 감사합니다. 오 생각보다 좀 할만할 것 같기도. 근데 불이다 힉. 아 면역이야? 일단은 라바 골렘을 마물띠 하는 게 나으려나? 아 근데 나 물방이 안 된다 이제 그건 안 돼. 아 근데 하나 잡아야 돼. 왜냐면은 턴이 둘이서 턴이 더 걸리더라도 잡아야 돼. 그럼 나 맥시멈 딜 꼽아야 잡히는데. 그러면 한번 맞는다는 생각으로 라바골렘 살리든가. 가운데 있는 석탄심장을 패고. 근데 석탄심장 지금 패도 안 되는데 지금 둘이 패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라바골렘 잡을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다시 아니, 사이클 돌았을 때 다시 왼쪽 거 잡고. 나는 힘능성이다. 뿅! 나이스. 오! 그렇다면 난 석탄심장을 팬다. 심장 뭔가 착한 사람 같이 생겼다. 뭐야 데미지. 그리고 둘이 가운데 거 패면 돼 이제. 왼쪽 거는 이제 내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니 가운데 거 패면 돼. 가운데 내가 거를... 100%로 잡을 거야. 잠깐만. 어차피 내가 지금 여기 3방 3이니까 죽어라. 자 이제 피를 피 많이 흘린다잉. 질질 샌다 이제 피가. 피 흘린다 이제. 다 요번 턴에 세. 죽어라. 6? 피 세면서 죽는다. 어? 이제 샌다. 나이스 멸장. 죽여줘. 피. 왜 피가 안 샜냐? 흥분. 도전과제 흥분. 아싸 레벨업. 어 우리 이거 그냥 들어가도 되겠는데요? 어? 오, 와 개좋다. 얼음에 대한 데미지. 마뎀이다 근데. 아 근데 마뎀이야 이거 감옥에 일단 들고 아, 있어. 아 나 마법사 아니네? 일단 들고 있을게. 지금 우리 할게 있게. 어, 무기가 나오면은. 형 마법사야? 마법사 아니더라도 그 밑에 얼음에 대한 데미지 100%. 아 화상 면역은 정말 쓸모없네. 이거 파, 그러면 이거 너도 어차피 지금 물리 데미지잖아. 갖고 있어. 왜냐면 얼음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모자 깨멋있다. 아 잠깐만 나 그러면 이제 저기 타임라인 애들 쟤만 잡으면 이제 속도 해결되는데. 아 카드 그거 팔지마. 잠깐만 알았지? 어 아 저 아 들어가서 안 되는데. Why? 장비 때문에 아하. 아 근데 이거 잡고 바꿀 수 있으니까. 어. 인체 원령 폐야 원령이 아프잖아. 어, 뭐야? 이 새끼 뭔데 이렇게 아프냐? 뭐였지? 뭐야? 뭐 한 거지? 너무 센데? 원령 폐 주자. 원령. 원령 같이 마무리하자. 둘이서 원령 잠깐만. 아, 걔 맞겠다. 원령 개 아파. 나이스. 아주 원령 저주도 걸어서. 이 챕터 일단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아. 잘하면. 출혈. 아, 너무 아파요. 이거 너무... 많이 달아 이거. 와우. 그 오른쪽 거 내가 마무리할게. 어, 어 왼쪽 거 우리 같이 마무리하면 돼. 찹찹. 자 이러면은 나이스. 그리고... 아 근데 여기 맵 자체가 애들 다 마법 조항이라 물리가 낫겠다. 눈 사람도 그렇고. 와 이거 왜 이렇게 잘해요 강대모자네? 한 4개, 4개째 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2개째야 2개째. 버기. 아 그런가? 버기 모자 그냥 버기 모자 존나 나오네. 다음 물음표예요. 고! 잠깐만. 난 혹시 모르니까 그냥 연 그거 뭐냐 죽은 연고 빨면 되니까. 이거 부셔주면 된다. 그러면 너 엘리트 격파지? 집중 없어. 아 딱이 어, 집중 없은 건데. 어, 딱이 있어. 딱이. 딱이 나 암트라 어차피. 어, 아, 너 오랜만에 본다 원숭이. 와 얘네들 오랜만에 보네 진짜. 아 원숭이 맞아야 되거든. 아씨. 어차피 맞아야 돼. 얘를 패는 게 맞아. 그래 둘이서 마술사 잡는 거지. 오 뭐야 불 나오네? 아씨 중독 걸렸다. 중독돼 버렸어. 차. 방해하기. 방해. 나이스. 이러면 똑같네. 아니 킹정성 어느 순간부터 겁나 안 터지네. 그러게. 아 맞았다. 요번에 킹정성 한 번 보지 않았어? 두 번인가? 두 번인가? 어 진짜 거의 못 봤네.
아, 내 학자티 존나 잘 나온다 진짜. 이거 좋은 거 같은데. 그니까 두 칸 두 개짜리라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그 칸수 적을수록 좋아. 정말. 적은 게 좋아. 아니? 어 이거 아니야, 너 이거 활력이야 그리고. 아 힘이네. 어 주셈. 흠매 다들 저 쓰고. 나 힘템 끼고 먹으면 돼. 아니 힘템 끼고 먹으면 돼. 힘템 남겨놨지 이럴 줄 알고. 79밖에 안 되네. 반주 쓰고. 근데 이래도 와, 안 되잖아. 이거 다섯 칸 뜨면은? 이거 다섯 칸 뜨면은? 그러면 나이스! 야호! 와! 기력도 차! 잠깐 가면 안 된다. 잠깐 가면 안 돼 지금. 다시 또 스위칭해야 되거든. 이럴 줄 알고 남겨놨지. 와. 힘템 언젠간 쓸 거라고 생각했다. 와 개좋구요. 그니까 싸요의 소울웨폰이 아직 머가리에서 불꽃 나오는 거 이제 봤네. 근데 이거 계속 가면 갈수록 진짜 일본도 하길 잘했다. 마방 짱 많아 애들. 아 각각이다. 아 회피 아, 너무 사기야. 회피 나이스. 아 쇼크다. 개 아프다. 쇼크. 악사 한 대만 긁어줄래? 흥민아? 그래 내가 마무리되거든? 내가 여기서도 마무리돼. 나이스. 아 초크 집중 하나 박으면 쉽네. 근데 집중이 98% 좋아. 거의 없을 때가 100%. 많아서 야호 93%도 못 믿겠다. 피하고. 그렇지. 쇼크. 아, 또 쇼크야? 진짜 이미 쇼크야. 한 대만. 끝내 주겠지? 끝내 줘요. 어. 회피만 안 뜨면 된다. 샤방 샤방. 아, 그. 아, 활만 좀 떴으면 좋겠다, 이제. 이 무기. 어, 여기에서 돈도 좀 모으네. 유통기한이 다 돼간다. 오, 오 도박 거. 광웅아 너 도박 두 번 할 수 있다. 네. 어 전투고치 엄청 많이 오르네. 오! 어! 오! 저 그분이다. 무서워. 근데 내가 저, 눈사람 저, 내가 드디어 아, 이 불모자를 쓸 때가 왔다. 나 눈사람 데미지 두 배거든? 아니네? 100배 아니야? 100%니까 그게 두 배야. 100%, 응 두 배. 아닌데? 이 얼음 속성이 아닌가 봐. 이게 뭔 속성이야? 인간형. 귀신 속성. 인간형인가 봐. 눈 사람이니까. 헐. 개울탱이 없네. 나 이제 못 피한다. 아, 못 피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느려진다 이거. 일단은 무조건 얘를 해야 돼. 아, 이 얼음 속성이 아니야. 100%야. 걔 100%야. 오른쪽이나 아, 근데 벗겨내야 돼. 벗겨내야 돼. 보호막을. 그래? 됐다. 나이스. 다 벗겼어. 와. 그럼 나는 인프 현자 한번 긁어 줄 수 있어? 현자를 34 딜이라서 그래 해 봐. 34여서 현자를 때려봤자 아니, 그러지 않나? 현자 두 번 현자 얘 속도 예, 어제 두 번 걸쳐야 돼. 그래? 어. 그러면은 현자 때려? 어. 어 근데 이거 확률 높은 걸로 해야 돼. 명중하지 못한 거는 이제 98이야. 어. 어. 나이스. 어, 미쳤다. 크리 터져 가지고. 야호! 어, 눈사람 존나 무섭다. 저 새끼 눈 봐, 눈. 아, 쟤는 그러니까, 야수래, 야수. 눈 초점이 없어. 아, 서린이랑 야수를 치나 보다 그냥. 북한이네. 애매하네. 아, 왼쪽 거 크리. 제발 크리. 아, 노 크리. 시작한 거 확인하려면 채팅창에 이거 없다고 하면 돼요. 업타임. 이렇게 나 회피 낮은데 왜 이렇게 회피 잘하지? 아! 김우띠. 얘는 약간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네, 딜이. 그러게요. 아까 겁나 무서웠는데. 아 근데 우리가 세 명 한 번에 잡으려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나이스. 응? 왜 안 되지? 아 이거 열차 또 지금 쓰는 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칼은. 어, 나. 너 먹어? 아싸 탱커다. 이건 내가 하나 들고 있어야겠다. 이거 어떡하지? 아 물음표니까 아 물음표가 아니네. 진행하면 돼. 고블린? 그쵸, 어 얘 그... 예, 걔다. 얘 걘데. 돈은 꽤 그래도 많이 벌렸다. 열을까요? 열으셈?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물상자, 보물상자. 아, 아 그러네. 뭐지 이거? 데미지를 반사하는 마법이 걸렸습니다. 넘기기. 오, 오 흥훈아. 들고만 있어. 흰 무기로 바꿀 수도 있어. 스위칭용. 스위칭 짱 많고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 팔 거 생겼어. 아 이제 황금원으로 가자. 황금평원에 있는 무기고로 가기. 아 이러면 힘 셋이 좋은데.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얘가 어딜까? 이제 스쿼지 뜰 텐데. 왜 내 턴인 것처럼 보이냐? 너 턴인데? 아닌데? 형 모자 바꿀 거야? 아니? 우리 어디가? 우측으로. 아 이제 수업해서 좀. 이게 왜 해골개지? 어디로 가지 이제? 떨고 있는 숲에 무기고로 가야 되나? 저거 무기고 가는 것도 퀘스트인데 선택? 어 무기고 떨고 가자. 떨고 있는 숲에 재단도 가야 되네. 어 재단도 여기 있다. 288골드 주는데 이거 가면은? 가자. 그럼 얼음 속성이 정확히 뭐지? 그거 얼음 마법사라든지. 아 그런 거 아닌가? 탕탕탕탕탕탕탕. 에이 이거 재단 밟아야 안돼 안돼 재단. 어? 재단 재단 위로 가야 돼. 위로 물음표 밟고 재단 먹으면 돼. 배에 갖다 놓고 가도 되겠다. 오! 힘. 내 거다 힘. 근데 물음표라서 이럴 줄 알고 내가 힘템을 남겨놨지. 나의 힘을 과시하겠다. 탕. 10%의 확률 따위 하나 더 하자. 아니 과연? 와! 나왔다. 우야! 개멋있어. 성형원이 나왔다. 우와. 와 나도 강호 좀 바꾸... 아 나도 방어구 좀 바꾸고 싶다. 와 이러면 힘 쫙 올라가는데. 와 그다음에 활이라도 떨어. 활. 응? 재단은 싸요가 밟고 온 게 낫겠지? 우리는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 게 낫나? 응. 배를 아니면 라베누크 가 있을까? 배 집어넣자. 라베누크에 단연초 살까? 70원인데 3개 팔고 야영 가방도 파네. 다 이거 야 야영 가방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라베누크 나 이거 가네. 방패 사주면 안 돼? 금빛 원형 방패. 어? 나 수령이 안 된다. 야, 저 방패 필요해. 배. 아 과몽아 너 배 여기다 붙여야 돼. 수령이 안 돼. 내 턴이 아닌데? 한 칸 모자라. 내가 일단 간다잉. 일단은 가서 쇼핑 먼저 하고. 뭐 사달라고요? 원형 방패? 어 나 방패 사야 돼. 오케이 잠깐만. 그 다음에 살 것도 없나? 시미트 야영 가방. 야영 가방 사고 원형 방패 사고. 그거 없어. 와 단연초. 단연초 사자. 아니 파이프 어그레이드. 파이프 어그레이드 낫겠다. 돈 안 되잖아. 돼. 88원이야. 돼? 그럼 어그레이드 해. 다 2단계씩 해놓자. 타이어형도 돈 되면은 어그레이드 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휴식 한번 싹 때려주고 됐어.
이제 아시장 뜨는데? 한 턴이 되지 야시장. 야시장 근처에 없는데? 야시장이? 그리고 여기 가면 돼. 어둠의 카니발 과목이 두 번 도박 칠 수 있고 무기고 갔다가 일단 야시장 여기 일단은 그거 하고 배 그거 해야 돼. 어 배 하고 집어넣고 나 일단 쉴게. 어 너 여기 어 라베노크로 가. 어 근데 나한테 쉴 돈이 되나? 나한테 돈 받아. 어 돼. 나한테 돈 받으면 돼. 장비 팔면 돼. 필요 없는 거. 돈 아 잠깐 나 내가 팔아서 줄게 잠깐. 응? 이제 늙은이 나온다. 거울 조각 이거 뭐지? 그거는 쓰는 아이템인 거 같아. 아마 일회용일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1챕터에서 아, 시계 당해서 그치 우리 고인물이야 솔직히. 소비에 뜨네. 지금 이거 이트인가? 돈 줬어. 어 이트 이트. 쳤습니다. 이트일 거예요. 늙은이가 깨어나 이거 빨리 잡아야 돼. 두편에 있는 게 답이 없더라고. 늙은이 어디 쓴 건데? 위에 있었어. 아 근데 나 이제 그거 안 된다. 형 키는 왜 이렇게 좁아? 나 바꿨잖아. 아 멀리 가는 게 안 되네. 야시장 어떤 나 좀 볼게. 응. 와 그림자 망토다. 야시장이 어디 있음? 위쪽에 있는 야시장. 어제 스킬 보물찾기는 뭐야? 어 얼어붙은 기타도 떴어. 응? 어디 있어? 국화의 투구 햇빛 10이다. 맨 위쪽에 있는 그거. 아 저까지 못 가 이제 너무 멀어서. 형이 어디 있지? 맨 위쪽에 있는 야시장. 맨 위쪽 위쪽에 왼쪽? 아 여기. 얼어붙은? 얼어붙은 기타 300원이네. 헐 왕시 왕관? 아 저거 사면 좋은데 존나 멀다 근데. 와 국화의 투구. 황금 갑옷 벗어. 오재능. 10회피 어딨어? 야시장이 있어 야시장. 아니 어? 우리 이제 스쿼드 팔아야 되는데? 얼어붙은 기타 아까 전에 고블린이 600에 팔았는데 반값에 파네? 고블린 개스키. 와 여기서 좀 잡고 아니면 배 타고 갈만해. 저까지 배 타고는 갈 수 있어. 근데 밤이 끝나 그러면. 밤이 끝나서 못 가 못 사. 이거 기타 살만한데? 와 허셔의 아이기스 이거 진짜 좋다. 연못하고 어? 연못하고 날아가면 되긴 한데 그래도 턴이 안 돼. 이거 몹들 되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넘어가야 돼. 그래서 못 사. 저거는 그림의 떡이야. 이거 키타 하면 화상 면역 얼음 면역 되겠다. 저 모자까지 어. 끼면 아 가려면 갈 수 있는데 돈도 없고 못 사? 어 못 사 못 사. 아, 왜냐면 저 위에 몹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아 우리 돈은 돼. 그 싸이어가 그림자 그게 아니라서 아니 그 뭐냐 걸음마 성소가 아니라. 우리 포탈도 있고 나 순간이동도 있어서 가능은 해. 순간이동 있잖아. 돈 되는데? 나 500원 있거든? 하, 구매까지 되면 저거는 살만한 것 같은데? 구매가 되면은? 내가 갔다 올게. 캘포 우리 잘 안 쓰잖아. 연못하고 포탈 타고 연못하고 포탈 타면 되겠다. 포탈이 우리가 많이 있고 두 개 있구나. 자 이 연못이 위쪽으로도 가나? 아 그렇네. 나 가줄게. 난 아 돈 다 했구나. 근데 어차피 시간 동굴 밟아야 되네 우리 연못 타서 여기. 아 스쿼지 때문에. 어. 잠깐만 시간 동굴이 어딨지? 여기 바로 뒤에 있어. 아 그래도 저기 가야 되네. 여기 바로 여기 가면 돼. 어차피 가야 돼 우리. 연못 쪽으로 가자. 반 끝나기 전에 빨리 사야 돼. 아 근데 여기 있어야 되네. 여기 전투해야 돼가지고. 전투 때문에. 정신 왜곡자? 아니 이쪽으로 가서 이거 같이 잡자. 안 돼 저 세 마리라서. 타이 없어 못 잡아. 나 타이 그래서 있잖아 안 갔어. 지금. 안 갔어. 아 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나 연못에 있어. 아 거기 있네. 근데 우리 이거 빨리 가야 돼. 야시장 다쳐. 그 스텝 밟자. 이러면은 다 하려나? 아니 이러면 한 턴 더 있어. 둘 다.
우리 이동이 둘 다 꾸대기라 안 돼. 쓰지 말지. 어차피 흥민이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흥민이 형이 걸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내가 다잖아. 어. 형 턴에서 끝내면 될 것 같아서. 안 되는데? 우정 반지 있어야 돼 여기. 광호 너도 안 돼. 나도 안 된다고? 흥민이 형이 밟으면 되지 않을까? 안 돼. 그래? 다 한 칸씩 짜리야 이게? 우정 반지 나 있어. 어, 우정 반지 껴야 돼 그러면. 응, 나 우정 반지 있어. 안 닿는데? 껴볼게. 광봉이가? 어. 아 이제 닿는다. 어 가자. 어. 아 이거 빡센데. 왜곡된 애들. 아 근데 무기고 밟고 올라와야 되는데 야시장 때문에. 뭐야 잠김. 가드 가드. 실패했어 설마? 아 근데 나 죽는다. 와 나 갑바보소? 정신분기? 3대 때 이거 조종 못한다. 어? 와 아, 뭐야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도망갈까? 혼란이라서 조종 못해. 잘했다잉? 나보다 잘하는데? 너가? 조종 이거 단연초로 되지 않아? 아니 아예 단연... 내가 뭐 하, 고르기도 하고 내가 치고 할 수가 세리. 없어 아이템을. 아 나 진짜 죽는다. 집중력 빨리 하고 나 도망 못 간다. 제발. 그렇지. 잘했다. 그래 그거 때려 잘한다잉. 아 왜 회피해 자꾸. 가라 피카츄. 너 아 말고 임마. 그걸 왜 때려. 너가 왜 자꾸 혼란이야 근데. 나 때려 그렇지. 나 맞으면 죽는다. 제발. 오케이 나이스 회피. 아 다행이다. 어 근데 나는 근데 회피가 아 저 혼란이 안 풀리지? 아 어, 제발. 나 때려라 나 때려라 나이스. 어 그거 마무리야. 나 마저가 너무 낮아. 나이스. 와 체력이 너무 높네. 살았다. 완벽해요. 똑똑. 괜찮아. 아, 키리야. 와 또 정신 붕괴야. 나이스. 우후. 돈이다. 돈 더 번다. 돈이 좀 모여서. 근데 어차피 저기서 살 거 하나밖에 없어. 오. 마듬짜리 이거 들고 있어라 감옥아. 어 그러네. 일단 들고 있어. 저 류트 아, 사오면은 활 뜰 때 너 챙겨야 돼. 마듬도 뭐 어. 먹어. 냠냠냠냠냠. 아삭. 그 다음에 갈 못 가네. 아니 근데 형 갔다가 돌아와야 될 텐데. 아 우리가 이걸 밟으면 되겠다. 우리도 올라가야 아니, 돼. 아니 이거 해야 돼. 아니 무기고 해야 돼 무기고 이거. 무기고 몇 턴인데 무기고? 메인캐. 아니 근데 우리 여기 위에 이거 스커지부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뭐였지 옵션이? 저거 속도 속도야. 근데 왜냐면 그럼 다시 여기 돌아와야 되는데. 아 근데 연못 근처라서 밟고 연못 밟고 오면 되잖아. 쟤 잡고 어. 일단은 사이오는 어. 무조건 저 야시장 가고. 왜냐면 야시장을 가야 돼서 돈 넘겨줄게. 아, 나 체력 타이어 형한테 주면 되지 돈. 어. 또 뭐 줘요? 줄 거 있나? 할 거. 없다. 나는 없어. 나는. 아 금빛 완영 방패 잠깐만. 싸 이거 사달라는 거 주고. 아 오케이. 어 그럼 나 마법 모자 줘라 형. 따끔. 니 매도 관련 녀석에 감사합니다. 마법 모자. 그다음 뭐 없다. 지금 나중에 쓸 때 줄게. 가방. 나 이거 얼음 만나면 쓰려고.
류투 주라고? 아니 그래도 류투 이거 녹을 때 형 이것도 팔아줘. 태초마을 무기인데 줄 수가 없대. 이미 갔어요 타요. 야시장 턴 얼마 안 남았다. 빨리 가야 돼. 저기 위치가 얼어붙은 들판인가? 아 그렇겠지 맞겠지. 텔레포트 써야 돼. 와 나 어떻게 돌아오냐. 저까지 날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돼? 어떻게 날아가? 텔포트. 어 거리가 되네. 자 여기서 사야 되는 게 얼어붙은 기타. 돈 남으면은 그 다음에 나 그림자막 마법에 걸린 판금. 나 그림자막 여기 사면 안 돼. 나 지금 이거 최종템인데. 그림자망토? 나는 어 이거 사야 돼. 맞아 철제 판급이 있어서 흥민이 형 별로 방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타요 형은 좀 저, 올려야 돼. 저항 때문에 하긴 했는데 힘이 있어서 나는 상관없어. 이제 살 거 없지. 보물 찾기 스킬은 뭐냐?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이거 가면 돼. 시간 동굴. 아 근데 시간 동굴 저거 잡아지겠지? 아 나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 목숨 걸고 지나다니자. 어 눈동굴. 눈동굴도 만났다. 5렙짜린데 우리가 투투로 우리 가야 돼. 그거 야영지 안 피고 가? 피고 가야 돼. 나도 체력 나 체력 20이야. 여기 앞에서 피자. 여기에서 저 앞에서 피자. 피자 먹고 싶어.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있나? 뭐? 동굴? 어. 동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 어 거기서 피면 돼 흥민아. 어 나 턴족 했는데. 내가 피할게. 아. 하지만 두 칸밖에 이동을 못하지. 얼어붙은 등판이지? 어. 수승? 와, 너 혹시 이동 범위가 많이 직업 풀었다. 아까 9칸이었는데. 오. 아, 나 에너지 부스터도 일부러 이렇게 이동한 건데 기분 좋은 날 거더라고. 여기다 펼까? 이거 그냥 지나가지? 우리가 관통해서. 그러면 거기서 거기다 피면 나 5칸 떠야 돼.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도 근데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띵띵띵띵띵. 이거 내가 할게. 잠깐 여기 아 물음표라. 아 되네. 물음표라 무조건 사라지는 거 아니네. 그러면 다 잠깐 뒤로 와서 그거 펴줘. 이 왼쪽에다 하지 말고 어차피 왼쪽이나 여기는 똑같나? 뒤가 낫나? 지리적으로? 어, 아 뭐 상관없어. 아 내 뒤가 낫지. 잠깐. 여기가 낫긴 해. 핑 채워줄게. 클릭 잘 안 돼. 왜냐면 옆에 오른쪽 몹들도 잡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저게 인지였지? 분실물 보관소. 아 무기 이제 힘 그걸 갖고 센 거 들면 되는데. 힘빨. 과연? 어? 어? 재능템이다. 패시브 봐봐, 반격이래. 아 근데 더 센 1번도가 더 센데? 더 센네? 근데 이거 관통 치르기. 아 그러네. 관통이네. 와 주삼. 패시브 반격 좋네. 패시브 반격. 대박. 근데 어차피 너 류트 샀잖아. 그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애들은 마방이 높고 동굴은 동굴에 했을 때 마법 데미지하고 돌아다니는 아. 때는 칼 들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류트 주면 되겠다. 여기서 류트 거래하고 류트랑 모두 다 줘. 그 다음에 아
아, 나머지는 없어. 들어간다잉? 아직. 어, 아직 안 줬어. 지금 줘. 지금 거래되잖아. 다들 고르고 있어, 형. 아, 고름 덩어리 좀 피해 가야 되는데. 가자. 길 딱 막았다, 고름 덩어리. 아직 나 안 꼈어. 모자는 안 줘? 모자? 응. 이름이 뭐였지? 불나는 모자. 아니, 지금 안 쓰잖아. 지금 그러니까... 쓰면 마법 데미지인데? 아, 그렇네. 마법 데미지, 얼음에 대한 데미지 점차. 아, 나도 무기 바꾸고 싶다. 피 물댐 저항. 나도 활 끼고 싶다. 쟤는 방어 힘. 오케이. 간다. 잠깐만 점차. 마법 데미지. 마법 데미지 2 올리는 게 좋아. 재능 3으로 올리는 게 좋아? 재능 3이 낫지. 재능이 확률이라서 재능이 나. 재능? 그래. 재능이 확률이야, 확률. 과몽아, 3% 오르는 거야, 확률이. 근데 이게 최대 집중력도 1 올라가는데? 집중력? 최대 집중력도 한 칸 올라가. 이거 끼면은 데미지도 2 올라가고. 뭐랑 뭐 집합하고 있는 거지? 빛나는 펜던트랑 마법에 걸린 진주. 마법에 걸린 진주. 활떠라. 혼란 면역도 있네. 그냥 저거 껴라. 저거 마뎀. 내가 저항해. 오. 뭐야? 아, 그래 얘 거라도 껴야겠다. 저거. 뭐야 저 냄뚜 아니야? 쟤 그거야. 조냐야. 저거 끼면 속도 빨라져. 그럼 다른 거를. 아이고 싸이형, 싸이형 방패 냄뚜인데 지금. 그래? 생긴 거 완전 냄뚜네. 와 키타 졸라 뭐 크다. 그치. 뭐 써보지? 버프 있어 버프? 방어 증가, 속도 저하. 속도 저하가 맞겠다. 그럼 킬이 난다. 84? 와, 소리 봐. 소리 다르다. 아, 근데 아, 저렇게 가네, 속도 저하가. 왜 저렇게 되지? 스커지라 그런듯? 스커지라 속도가 빨라서. 아, 또 빡대가리 됐다. 하... 나이스! 오, 기타 소리. 우와, 소리 좋아, 노래 좋아. 야호! 드디어 모래시계 속도 더 주십시오. 10 속도. 속도 하는데 지금 94인데? 그러니까. 다른 속도 템을 빼고 이제 공템 박으면 되니까. 아, 똑크. 아, 드디어. 잠깐만. 이래도 속도 95고. 그럼 우리 다시 저거 타고 내려가는 거죠? 드디어 이제 가짜 수염도 끼고. 여기 있는 애들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애들 잡을까? 우리 얘 잡을까? 해골 마법사 캠프? 말고 오른쪽에 있는 몰려있는 애들 잡자. 그럴까? 근데 안다 마법사 형들. 마법사 마조라서 나 우리 마조가 다 나자. 물방보다. 그래? 근데 다 마법사인데? 옆에서 마법사야? 마법사인데? 나 공격력 2배 아 2배를 1.5배 올렸어. 오 나이스. 어디로 가? 그냥 오른쪽으로 간다? 어, 우리 저기 눈동굴 가자. 옷자리 돈 벌어야 돼.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럼 나 그냥 여기 있을게. 응? 님들이 안 다음. 아, 진짜 왕실할 뜨면은 턴 계속 넘길 텐데. 인지 95 찍을 수 있는 사라졌어. 지금. 아, 저 끔찍한 눈 사람 너무 끔찍해. 쟤 진짜 악마야. 어, 이거 파티로 들어가게 돼. 오케이. 글로 소환해 주세요. 근데 우리 소모템이 너무 없어서 보스 못 잡겠다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레벨 11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소모템
아이템이 너무 없어. 대검 26 6짜리네. 26짜리? 아, 안 돼. 이거 좋긴 한데 쓰지 못해. 아니야, 저 구대기였어. 어. 작살 쓰레기야. 저 방어 무시하려면은 확률도 개 떨어져. 아니네, 발디모더보다 안 좋은 거다. 얼음에 대한 데미지. 카오스는 없고 이번 턴은 턴 종료할 때보다 피가 까집니다. 레츠고. 아, 가운데 점사해야 되는데. 얘부터 잡자. 아, 선택해야 돼. 저주냐? 독이냐? 과목이 원콤 낼 수 있는데? 마녀? 아, 맞아구나, 근데. 어, 맞아요. 가운데 패자, 가운데. 어, 이게 맞겠다. 나이스! 아, 잠깐만, 속도 내려주. 못 잡으면 돼. 오, 너무 뒤로 간대? 너무 뒤로 갔다. 가운데 패, 가운데 패. 아, 아, 이거 돼. 내가 딜을 높였기 때문에. 나이스. 덤벼. 약간 스타일 캐릭터 약간 사자 같네. 노홍철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우, 따가워라. 싸운다. 냉각. 23, 38. 속도 저하, 속도 저하? 아니, 그 패는 게 맞아. 왜냐면 우리 턴이 지금 네 개인데 한 명만 때려 놓으면은 전부 킬 각이야. 30. 데미지 더 들어간다. 아, 기타 좋고요. 와, 와, 야, 한 대만 때려. 이거 집중 써야겠다. 95%도 못 믿겠어. 유후! 확률 게임을 하도 많이 했더니 믿을 수가 없는 수치야. 그냥 갖고 있을게. 나 여기서 레버 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나 없나? 뭐 있나? 아, 나 근데 나 파이프 레버 진행하다 못했어. 아, 아하. 1레벨이네 파이프. 이거 없구나 지금 당장에. 카운트 건 내가 잡을 수 있거든? 한 방이야 지금. 어, 죽일 수, 한 방이면 잡아야지. 와, 나이스. 픽시 저거 보호막 거느라 개빡치네. 그러니까. 맞아, 보호막 걸고 디버프 넣고.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저거 화상들. 마술사 잡을까? 어. 아, 아니 나 근데, 마술사 10이라서 안 돼. 아, 근데 마술사 패는 거 맞아. 왜요? 그래야 어, 팀이 38이야. 어, 둘이서 마법사 잡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얘네들 속도를 저하시킬게. 해봐, 해봐. 속도 저하 확률을 보자. 그래, 84. 미안. 세 칸짜리네. 찹찹. 세 칸이면은 속도 좋아 넣을만 하네. 세 칸이면 저 엔드북이 맞는 거 같은데? 어, 나 저번에 썼던 거 13 남았는데? 뭐야, 피 왜 이렇게 없어? 근데 아니, 이번에 이번 잡잖아. 잡아. 어. 죽어라. 총, 총. 물음표다. 나 그거 줘야 돼, 경험치. 학자의 풀. 둥근 방패. 나 갖고만 있을게. 나 그 학자의 풀 필요해. 학자의 풀 어딨지? 어, 나 있다. 어딨어? 요거를 레벨업. 나이스. 가자. 해피 망고 소용없구만 이거. 제발. 가보자. 레벨업도 했는데. 파티로. 아, 이거 이거 싸요형 그거다. 어, 이거 어, 파티로 이쪽으로이다. 가면은 갈 수 있는데? 응. 가자 파티로. 어, 잠깐만. 확률 높일 수 있어. 과목이 피가 없어. 파티로 가야 돼. 응. 아, 근데 이거 너무 번거로운데? 확률 높이는 거? 이러면 가겠지? 96이다. 아, 됐다. 화이팅!
인지가 많이 뜨네 함정에서도. 아 트래퍼가 저런 거 하는 건가 보다. 저런 함정. 저희 아마 너무... 레벨 한 11 정도 찍으면 11, 12 정도 찍으면 클 갈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왕실 상자. 아 그럼 왕실왈. 아 제발 불알이라도. 어? 제발. 이제 말 주세요. 아. 이동 보너스에 거리 재기. 오 힘 나왔다. 죽겠다. 일단 들고. 죽겠다. 전화 투독기. 있던 거다. 이미 있는 거. 있던 거 나왔다. 끝이야? 불알. 불알이. 아 이게 근데 5레벨짜리 동굴이라서 그래. 그런 거 치고 잘 줬어? 이제 우리 여기 갑시다. 어디가? 다시 포탈 타고 만화비 야영 가방 안 삽니까? 무기고 가야 되는데 얘네 안 잡고? 아 얘네 너무 무섭지 않아? 우리 2렙차 형 3렙차 났는데? 한번 뒤져가지고 그거. 아니 얘네들이 그 레벨 그게 문제가 아니던데? 아 하려면 해봐. 나는 얘네가 마방 있는 애들이지. 어 1분도 껴야 돼. 1분도가 날까 커틀러스가 날까? 아 이게 진짜 아닌데 얘 사람 눈 관통 딜러 넣는 애 아니야? 어 커틀러스야. 나 악마야. 끔찍한 사람이야 그냥 악마. 그러면은 연못하고 넘어가자. 아니면 이거 뭐 휴식하던가. 만화비기에서 그거 사와야 돼. 야영지 뭐 이미 풀색 꼈는데? 안 써? 해? 잠깐만 써? 난 몰라. 모른다? 겨울창 또 나왔다. 봐봐 얘네 딱 봐도 존나 세 보이잖아. 레벨 6이 아니야. 부캐야 부캐. 부캐야? 어. 세피 아, 좋됐다 이거. 와, 형 옷 멋있다. 얘네가 형을 좋아하네. 봐봐, 이거 아니라니까 진짜 나 말했잖아. 그 얘네가 형을 좋아하네 그냥. 존나 좋아하는데? 근데 피쳐올 게 없는데. 넘기기 같은 거 안 되나? 나는 딱 말할게, 나 도망갈 거야. 아, 나 도망도 못 가네. 죽겠는데? 그니까 나 말했잖아 여기 위험하다니까 애들. 아 무슨 짓이야. 잠깐만. 아 왜 장기전을 가. 저거 어차피 근데 내거 맥시멈 딜로 꼽아도 안 죽어. 탈쿤 이게 가운데 건 킬이야. 어 가운데 걸 때 잡아야 돼. 근데 도망가면 살아. 다 같이 도망가 보자. 아니야. 저기. 저거 출혈 데미지 죽지 않을까? 오른쪽 옆에면 돼. 근데 얘네 왜 출혈을 안 하냐? 근데 출혈이 이거 메커니즘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거지 같네 출혈 판정이. 아 치명타도 꼽혔다. 아 이거 오른쪽 것도 내가 나이스. 그래 16딜 이렇게 바뀐다니까 출혈. 와 이러고 나 그래. 죽고 아직 쓰러지지 않은 뜨면은 레전드. 와! 아 씨발 놈 저거 끔찍한 사람. 봐봐 얘 피해야 돼. 잡으면 이득. 아니 형 방어 막 엄청 누른데 왜? 조졌다 한 턴 더. 어 이거 때리고 출혈 딜로. 안 돼. 아, 안 된다. 안 돼. 출혈? 나본다. 나이스. 던졌어. 나이스. 오, 출혈 26. 나이스. 잡았다. 봐봐요. 이게 바로 출혈 스노우볼이야. 기록 한 50원 주나? 어, 돈 많이 주는데. 오, 나이스. 브랄. 오, 정화 스크롤. 오. 야, 근데 이건데? 38? 근데 속도가 8 마이너스야. 이미 느려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몽둥딱. 이거 전에 쓰던 거야. 이미 달팽이? 개멋있다. 오 몽둥딱. 일단 사이오는 회복해야 돼. 여기나. 일단 나도 너.. 아 잠깐만 기다려봐. 왜? 아! 엄마! 후퇴. 후퇴. 나 죽어 나 진짜. 나 두턴 나.